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4년 11월 1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벌써 11월도 3주차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는 그리 큰 배당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승부처에서 적중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자, 금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제주 246, 부산 2578.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공지입니다. 월 정액 4주간 12회 받는 거죠. 총 36만 원인데 20만 원에 할인이 됩니다. 월 정액 한 달 문자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일반 문자는 위에 노란 박스, 월 정액 문자는 아래 하얀 박스에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입금하신 후에는 항상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승부 부산 2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인기마 접전인데요. 7번 마 금마 도미넌트입니다. 7번 금마 도미넌트. 자, 돌아온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컴백 후 첫 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부산 2경주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 금화 도미넌트 선행, 아마 서승훈이 스타일상 선행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 8번 천관이 앞에 나가면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대길이 팔리는 천관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들어갔는데요. 자, 7번 금화 도미넌트, 요 놈은 대가리인데, 자, 8번 마 천관이라는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전전 경주에 입상을 하면서 직전 경주도 은근히 팔렸죠. 자, 동남 강타자 미스터 울프 두 마리에 이어서 3착이었는데 이거는 따인 거죠. 쫓아가서 3착이 아니고 앞에 가다가 따였어요. 왜 따였냐? 이 마필은 고질적으로 좀 기대는 게 아직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기대는 게 고쳐지질 않아가지고 거기에 채찍을 맞으면 사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되는 직선에 용코나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기가 머뭇머뭇됩니다. 진경기수도 직전 경주에 채찍을 나중에는 못 댔어요. 말이 갑자기 휘청휘청하니까. 그래서 8번마 천관 요놈이 대길인데 뭐 싱겁게 7번 8번 대길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불안감이 있는 마필이 8번마 천관이기 때문에, 자, 그 허점을 노리면서
총관보다 능력이 있는 아나짜리 한 방을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만약에 8번마 총관을 가져간다면 때리고 맞추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요놈을 꺾어갈 수도 있는 그런 첫 번째 승부입니다. 7번 돌아온 서승훈이 금화 도미넌트.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부산 5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800 규슈 마주협회 교류 기념 경주, 특별 경주인데요. 뭐 상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3번마 벌마의 몬스터. 직전 경주에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도 3차권과 거리를 좀 벌리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3번마 벌마의 몬스터라는 대가리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하지만 요번 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때립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여기서 상한가를 한방 올려야 되겠죠. 자, 3번 벌마의 몬스터 진겸이 우리 첫 번째 승부처인 이경규에서 좀 삐그덕 돼야 우리가 먹는 거고, 여기서는 진겸이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진겸이를 놓고, 자, 후차권인데요. 후차권이 이렇게 어지럽게 팔립니다. 자, 이 어지럽게 팔리는 후차권 중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한 서너 마리가 됩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이 서너 마리가 돼요. 자, 요거는 메인 승부. 자, 우리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배당도, 글쎄요, 뭐큰 배당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예측권 20장, 빠따질 한번 때리러 들어갈 아나짜리 한 방. 직전 경주에 상당히 전개가 꼬이고 아쉬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번 경주에 직전 경주 아쉬움을 만회할 꼬랑지 한 마리. 자, 예측권 20장. 요거는 바로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요. 조철의 마번, 구질구질한 마번 없습니다. 찍어 먹기에는 압축을 하고 달러 박스에는 과감하게 놓고 때립니다. 자, 3번. 벌마의 몬스터를 놓고, 뭐, 대끼리 준대끼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딱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9번마 볼케이노 글리시라는 마필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팔릴 겁니다. 볼케이노 그린. 자, 이 마필은 아직까지 4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했어도 아직까지 4군 마필인데 점핑했어요. 경주거리도 1800으로 늘었고, 점핑함으로써 부담 중량은 덜었지만은 상대가 4군 상대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직전 경주 모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요 마필이 대길이로 가고 있지만 요런 불안감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두 번마 볼케이노 그릿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 와봐야 후차권에 방어권에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3번 벌마를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길 테니까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 혼전입니다.
5경주, 7경주. 자, 혼전이에요. 1200답게 순발력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2번 부산 투데이를 비롯해서 여러 두가 나왔는데, 2번 부산 투데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 직전 경주, 우리가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공백 길게 있지만 상관없다. 놓고 때려라.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는 오늘 두 번째, 오늘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 이번 경주는 2번마 부산 투데이. 물론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조건은 가장 좋은데, 바로 옆에 3번 닥터 케인, 4번 투톱 플라잉도 만만치 않게 빠르죠. 거기 10번마 브라이트 마린까지 앞선이 아주 치열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부산 투데이가 직전 경주는 우리가 놓고 때린 대가리였는데, 이번 경주에는 3번, 4번, 10번, 자, 이 선행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겠지만 저는 입상을 그렇게 자신 있게 담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2번 부산 투데이, 3번 닥터 케인, 4번 투투 플라잉, 10번 브라이트 마린까지. 자, 이 빠른 마필들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면 조용히 요 자리에 딱 물고 있다가 두 마리 다는 몰라도 한 마리는 요놈한테 차지가 올 것이다. 2, 3, 4텐 중에 분명히 적어도 세 마리는 나가 떨어진다. 한 마리만 살아남는다 이거죠. 아니면 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 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전개로 풀어먹는 그런 달러박 승부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는 2번마 부산 투데이가 아니고, 자, 따라오는 선추입 전개 펼칠 그런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뭐, 2번 부산 투데이를 먼저, 한 방으로 때리고 나머지는 후차권으로, 받쳐가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달라박 승부,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이죠. 자, 시원하게 두 번째 상한가 때릴 8경주입니다. 어디 갔냐. 자, 1400,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 5번 라온바이브맨, 대가리에 6번마 그린샤피, 5번, 6번이 대끼리로 뚫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제가 요 위에 해놨듯이 대끼리는 없다. 엑스표 세 개를 해놨습니다.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반치 한대 가자. 벤치 한대 가자. 5번 라온바이브맨, 6번 그린샤피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5번 라온바이브맨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 선행을 가도 되고 뭐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달아보는 57.5km 단합가 기수, 말몰이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6번마 그린 샤피가 최저 배당인데 역시 서승훈이가 또 올라가서 강력하게 팔리네요. 직전 경주는 상대가 셌죠. 김해시 장대. 하지만 요번 경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늘었습니다. 1200까지만 뛰어본 놈인데, 1300까지 뛰어본 놈인데, 자, 1400으로 늘었다. 이번 경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라운바이브맨, 6번 그린샤피. 충분히 이런 약점과 허점이 있는 두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두 마필, 요거를 안 켜놨었나요, 제가? 아무튼, 이 5번 라운바이브맨과 6번 그린샤피. 다시 한번 제가 이 화면을 안 틀어놨은 것 같아요. 자, 부담중량이 좀 버거워 보이고, 이놈은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난 게 좀,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뭐 직전 경주 비록 상대는 셌지만 자 그래도 착차가 너무 많이 났던 그런 경주입니다. 또 5번 라운 바이브맨도 선행은 선행인데 초반이 탕 튀어나오는 놈이 아니고 요놈은 대야시로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가는 그런 마필인데 이 바로 옆에 브리더펠 빠르죠? 그린샤피도 어느 정도 빠르고, 7번 절대보스라는 놈도 조금 순발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혹시 선행을 못 가고 싸움에 휘말리다 보면 5번 라온바이브맨도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 예측권 20장입니다. 마지막 경주, 시원하게 대끼리마번 완전히 꺾죠. 대끼리마번이 살 일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5번 라이브 라온 바이브맨의 한방 일단 주력으로 때리겠지만 6번 그린샤피보다는 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중고배당 마필 두 마리가 더 좋아 보인다. 6번 그린샤피는 현장에서 아예 꺾어버릴 수도 있겠다. 요거는 현장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겠고요. 아무튼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상한간방 때리는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부산 8경주 놓치지 마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제주 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조철의 조랑말 제주 경마. 잘 맞죠? 자, 이번 주에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적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 4, 6 중에서 4경주, 6경주가 메인입니다.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조철의 문자 서비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이경주.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에 이용 700만 원 미만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6번마 천산이죠. 6번마 천산. 직전 경주에 대가리 놓고 때렸다가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진 면목에 천산 뭐 대길이지만 한방이려니 놓고 때렸는데, 붙였는데, 딱 그만큼이더라고요. 요때도 데뷔전에서 3착. 직전 경주도 딱 그만큼이야. 근데 이번엔 대가리가 팔립니다. 57. 부담은 더 높아졌죠. 요번 경주, 이런 놈은
이제 영양가가 다 빠졌다. 와바야 후차, 육번마 천산. 요놈을 깰 놈들. 안쪽의 말들이 좋습니다. 1번 황해명장, 2번 달빛순정, 3번 대향연, 4번 두럭산, 5번 빅이벤트. 거기에 마지막 한 마리는 10번 서간유심. 마명 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2, 3, 4, 5, 10. 자, 요 중에서 대가리도 있고, 후착도 있고, 골라가는 그런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 1위 팔리는 6번마 천산을 불안하게 보는 경주. 제주 2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이런 거는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예측권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6번마 천산 뒤로 돌립니다. 주력도 중배당으로 먼저 한방 노릴 예정이고요. 6번마 천산은 와도 후착 방어권으로만 생각을 하는 제주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 4경주, 6경주, 제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죠.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하나 걸렸습니다, 요번에. 제가 요 위에 대끼리, 준대끼리 싹 꺾고 중고배당 한방 때린다. 오늘 제주 경마가 이게 달러박스 경주가 많은데요.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에 7번 별빛 찬란, 9번 용담 챔프. 야, 요거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깜빡깜빡 되는데요. 7번, 9번. 자, 이 7번 별빛 찬란. 요놈은 출주 공백이 좀 길죠. 8월 달에 나오고 휴양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출주 공백도 있고, 부담 증량도 좀 높아졌고, 이 9번만 용담 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59.5. 부담 증량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어요. 거기에 제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버렸습니다. 얘가 입상했던 게 3번 게이트, 5번 게이트, 4번 게이트인데, 최외곽 게이트의 과부담, 9번 용담 챔프, 출주 공백에 또 과부담, 7번 별빛 찬란. 요두 놈이 7번, 9번이 대끼리가 팔리고 있어요. 이게 웬 떡이냐? 7번, 9번 막권을 사정없이 꺾고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때려 보겠습니다. 조철의 노림수마피를 한 마리 대가리로 놓고요. 7번 별빛 찬란, 9번 용담 챔프. 자, 요런 인기 많은 후착으로 엮어 가고요. 요놈 두 놈이 다 빠졌을 때 나오는 고배당까지 챙겨 가시면서.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장안간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혼전입니다. 레이팅 60점이고요.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제주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두 번째 메인이다. 이번 경주는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노리는 마법, 불안한 마법 다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는 공개 승부처인 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노리는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배당으로 한방 노리는 그런 경주다. 자, 수요 라이브에 다 공개되어 있는 공개 승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1월 15일 금요 경마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제주 246, 부산 2578.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좋은 마법 마무리 잘해가지고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